어제 제가 민주당 의원 28명이 이재명 대표 운명을 가를 거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찬성 반란표가 29표 나왔습니다. 두 명이 가른 거죠. 지난 2월 1차 구속영장 표결 때 기권이나 무효표 던졌던 비명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찍은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이 대표의 부결 메시지가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운명을 가른 건 결국 친정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여야 의원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과반인 의결 정족수를 넘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120명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15명 남짓의 반명뿐 아니라 이 대표 단식 이후 고심 중이던 온건 비명들도 대거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과 비교하면 찬성표는 10표 늘었고 기권 무효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가결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낸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내부 평가도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하루 전날 본인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어버리면서 단식 이후 부결로 가려던 일부 의원들이 실망감을 표하며 다시 가결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부결해달라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 주도로 가결이 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